오늘 건설 마케팅 센터장과 이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시끌시끌한 이 하이브와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될지 미니지 사태라고 해야 될지 아주 핫한데, 그죠? 핫했습니다. 네, 그간 네.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이게 사실은 지난달 22일 날 시작이 됐던 건데, 뭐 하이브가 이제 어도어의 경영진, 그러니까 특히 민희진 대표 중심으로 한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감사를 시작한다고 이제 전격 공개를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확보했다는 이제 문건을 근거로 민 대표가 하이브의 지분 매각을 이제 압박해서 경영권을 손에 넣겠다, 뭐 이런 거고, 이 이제 하이브가 대충 여러 가지 문건으로 판단한 시나리오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일단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한테 이제 주식을 팔 수 있는 풋옵션을 갖고 있는데, 이게 2025년에 풋옵션으로 이제 민 대표가 엑싯을 하고, 그런 이후에 뉴진스와 어도어의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럼 어도어가 껍데기가 될 테니 그러면 그럴 때 대부적 투자자를 조금 구해서 하이브한테 야 지금 껍데기만 남은 어도어 지분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어도어 지분을 적당한 가격에 인수를 해서 다시 이제 그 민진 대표도 이제 캐시아웃 한 돈이 있을 테니까 그걸로 어도어를 인수를 해서 좀 키워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이브하고 조금 이제 그 분리를 하겠다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 사실 하이브의 이제 민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지시했던 정황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났고, 뭐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거론을 하면서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었다라고 본 거고, 민희진 대표는 그냥 뭔가 사담이었다라고 이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폭로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어도어 부대표는 이게 개인적인 글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어도어 경영진과 논의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반박은 하고 있는데,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폭로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커졌죠. 그렇죠. 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풋옵션 그리고 경업 금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풋옵션 이쪽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어도어 설립 과정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도어는 사실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긴 하지만 처음에 자금은 하이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는 원래 이제 미술을 전공했던 분이었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소녀시대라든가 뭐 엑소라든가 뭐 FX 뭐 이런 이제 뭐 걸출한 아이돌 그룹들을 성공시킨, 그러니까 브랜딩에 성공한, 그래서 능력을 입증해서 이사 자리까지 이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이런 민희진 대표의 능력을 이제 눈여겨본 방시혁 기장이 2019년에 이제 전격적으로 스카웃을 하죠. 그래서 연봉 5억 원에 스카웃을 했고, 이 여기에 이제 브랜드 총괄로 하이브에 온 다음에 민희진 대표 역할은 걸그룹 데뷔였는데, 원래는 그 빅히트, 원래는 이제 하이브의 원래 이름이 빅히트였잖아요. 네. 근데 빅히트의 가장 큰 리스크는 BTS라는 아이돌 그룹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였어요. 의존도가 그때. 그쪽에만 너무 높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빅히트 상장할 때 보면 BTS로 굉장히 이제 몸집도 커졌고 매출이나 뭐 여러 가지 재무 지표는 좋았는데, BTS 만약에 군대 가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런 리스크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할 때 너무 그거에 비하면 몸값이 높다라는 이제 고평가 논란도 좀 있었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방시혁 이장 입장에서는 이 다양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뭐 소스뮤직이라든가 아니면 그 CJENM이랑 빌리프랩이라는 이제 기획사도 공동 설립하기도 했고, 뭐 플레디스 뭐 이런 이제 여러 기획사들을 좀 산하에 두고 거기서 다양한 그룹들이 동시에 이제 뭐 데뷔할 수 있는, 각각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하이브 아래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 하나하나가 다 레이블이고, 이런 멀티 레이블을 갖추자, 이런 게 이제 그 하이브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민희진 대표는 소스뮤직에서 여자 아이돌들을 이제 데뷔시키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뭐 중간에 좀 이견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소스미디어에서 약간 물적분할하는 상태로 어도어를 설립을 했고, 그때 이제 하이브가 한 자본금 1억 원을 출자를 했고, 그 뒤에 여러 번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거쳐가지고 한 161억 원 정도의 이제 자본금으로 어도어가 설립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하이브 입장에서도 보면 결국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건데,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민희진 대표가 뭐 유지스를 잘 키워서 성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톡옵션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상 스톡옵션 형태이긴 한데, 그 결국은 스톡옵션 취소하고 풋옵션에 붙어 있는 지분을 이제 증여하는 방안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100% 갖고 있던 것 중에 20% 정도를 민희진 대표한테 이제 주당 5,000원, 그러니까 액면가 이제 증여하는 건데, 사실 스톡옵션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부여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좀 과세 문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이랑 그리고 실제 시가하고 그 차익에 대해서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식을 바꿔서 5,000원, 주당 5,000원에 20%를 미리 지표가 사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이 어도어가 굉장히 커졌을 때, 특정한 가격에 하이브한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풋옵션 계약을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풋옵션을 얼마의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런 조건도 있었고, 문제는 이 어도어가 이거를 이제 풋옵션을 행사를 할 때 18% 중에 13%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다른 데 팔 수 없다라는 이제 규정을 넣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어도어 주식이 한 주라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면 경업금지, 그러니까 퇴사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서 일할 수 없다라는 금지 조항을 넣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잘 키워가지고 빼가서 다른 이제 뭐 기획사를 설립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어찌 보면 장치를 해놓은 건데, 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뭐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뉴진스는 너무 단기간에 급성장을 해서 뭐 빌보드 차트 1위까지 가고 이런 글로벌 스타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속 하이브를 통하지 않으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거에 대해 노예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경업 금지하고 이제 풋옵션 조항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갖고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2월에 주주간 계약 수정을 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뉴진스가 너무 단기간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민희진 대표도 조금 이제 욕심이 나고, 이게 처음에 이 계약을 할 때 이런 게 독소 조항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뉴진스가 너무 단기간에 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 심리도 좀 있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주주간 계약을 조금 다시 협상을 해보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13% 말고 나머지 퍼센트에 대해서도, 지분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좀 부여해 달라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풋옵션의 가격 선정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주간 계약에 있어서는 풋옵션의 가격을 선정할 때, 만약에 이제 올해 이 풋옵션을 내가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올해 평균,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있을 거고 그 전년도에 영업이익이 있을, 네.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평균 한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해서 그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얼마가 나오잖아요. 네. 그 가격으로 이제 풋옵션 가격을 정하기로 했는데, 민희진 대표가 이거를 13배 너무 낮아, 30배를 올려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 이거 너무 비싼데? 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대표이사가 전속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뉴진스를 빼가겠다는 건데? 약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제 조항이 됐고,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주주기한 계약이 결렬이 됐고, 네. 그러면서 양쪽 간 갈등의 길이 너무너무 깊어진 상태에서 이제 감사가 들어갔고, 이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 만약에 민 대표가 향후에 이제 풋옵션을 만약에 행사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가격이 좀.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사를 한번 해봤었어요.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어도어가 사실 단기간에 뉴진스 덕분에 뭐 적재에서 흑재 전환하고 작년 영업이익이 335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되세요. 왜냐하면 이제 뉴진스가 새로운 앨범을 내놨고 여러 가지 뭐 월드투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올렸던 영업이익보다는 더 늘어날 텐데, 네. 그걸 이제 추산하기엔 조금 이르니까 작년 영업이익 수준으로 올해도 영업이익을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의 13배에다가 이제 뭐 발행 주식수가 한 332만 주 정도 됐는데, 네. 그거를 이제 나누면 한 주당 13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상 올해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이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민희진 대표는 5천 원에 사온 주식을 13만 5천 원에 판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한 27배의 수익을, 네. 거두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민희진 대표는 풋옵션을 갖고 있지만 이 주주간 계약을 했을 때 하이브는 콜옵션을 이제 거기다가 넣어놨거든요. 하이브가 주식을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어도어의 가치가 확 높아졌을 때 민희진 대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 콜옵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뉴진스가 막 이렇게 성공하지 않고 좀 흐지부지 되고 어도어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 하이브 입장에서도 뭔가 약간 이제 대안이 필요하니까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 조건 이제 민희진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뭐 민희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올 수 있는 이제 콜옵션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콜옵션 행사할 때 그 가격은 액면가 혹은 공정가치의 70%인 가격 중에 낮은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증권가에서 투자 추산하는 거로는 2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의 공정가치 70%를 해도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가격을 하면 이건 액면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민 대표는 5천에 사온 이 풋옵션을 아까 5천에 사온 지분을 다시 5천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빈털터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민희진 대표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라는 이제 단서조항이 붙으니까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를 하이브 입장에서는 되게 절체절명의 이 이제 미션인 거죠. 이걸 입증해야 되는. 그러면 앞으로 일단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하이브 주장대로 민 대표가 뭐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뭐 비밀 유지 위반 이런 행위를 이제 했는지를 두고 지금 이미 이제 뭐 형사 고발을 들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걸로 인한 이제 법정 공방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뭐 주주간 계약과 계약 문제와 별개로 하이브가 이제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 뭐 이래서 이사회 소집을 좀 요구를 했던 건데 이사회 소집은 이제 불발이 됐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어도어가 설립이 됐을 때 지금 어도어의 이사진은 3명이에요. 민 대표하고 나머지 두 분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이 이사진 구성은 하이브 쪽에서 파견한 분들이 이제 이사회 구성원이 됐었는데 그걸 중간에 이제 민희진 사단이 이제 들어가서 이사회 구성은 지금 완전 이제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소집 요구를 이사회에서 거절을 했고 그래서 이사회 소집을 해서 뭐 이제 4월 3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이제 하이브 계획은 이제 물거품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회 소집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제 신문 기일이 이제 열렸었죠.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민희진 대표 측이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달 30일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임시조정 소집 허가 신청 신문 기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민희진 측 대변인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달 10일까지 이사회 소집해서 이달 말까지 임시소청 열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뭔가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업계에서는 과연 민희진 대표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뭘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 이사회 소집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에서 이사회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소청 해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임시소청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민희진 대표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하이브가 지금 80%를 갖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18%를 갖고 있고 나머지 2% 정도가 아마 민희진 대표의 측근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걸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가 그냥 뭐 대표이사 회의만 의안 선정해가지고 그냥 찬성해버리면 해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임시조정을 열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카드가 있을 거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있긴 한데 뭐 일각에서는 그 사이에 빠른 속도로 사모펀드 혹은 이제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지분을 확 늘려서 뭐 이런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에 걸리는 시간상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싸움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결론이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사실은 궁금한 부분인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볼까요? 센터장님? 일단 사실은 여론은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민희진 대표를 많이 기운 것 같긴 해요. 이게 누가 올려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동안의 을 그러니까 사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고 좀 이제 뭐 좀 열세고 약자고 막 이런 이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자회견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거칠게 아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비속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에 이제 쾌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낀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최근에 이 사건을 가부장적인 뭐 직장과 싸우는 젊은 여성이라는 구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여론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진한 법정 싸움이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은 저는 제가 보기 높다고 봐요. 근데 해임이 돼도 그 이후에 민희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를 해임한 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게 정당하냐라는 이제 법정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뭐 정당한 이유라고 할 거는 뭐 법령 정관을 위배를 했느냐 아니면 직무에 대해서
이 민진 대표가 감당하기 곤란한 상황인 거냐, 아니면 경영 능력이 없냐, 요 세 가지가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걸 충족했다라고 이제 입증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하이브 이슈까지 권순 센터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